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서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 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우리 91년에 태어나신 신민연생분들 양띠 미리 보는 2023년 신년 운세 주역점 먼저 펼칠게요. 사실 타로로 굳이 보지 않으셔도 이 주역점 주요 부분만 보시더라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좀 비가 보슬보슬 내려와서 집중이 잘 됩니다. 자, 지금 산합이라고 하는 괴가 먼저 나왔고요. 네 번째 괴가 바뀌어가지고 리위화라고 하는 괴로 바뀌었어요. 사주는 6개의 이 작대기가 지금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크게 변화 변동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첫 번째 나온 괴의 그 해석을 봤을 때에는 상반기 운에서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부분에 내가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 금전 가장 또 관심이 높은 게 사업운이겠죠. 추진하시는 것은 주저하지 마시고 좀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로 가시는 게 좋고 개업도 괜찮아요. 항상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를 물어보시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 가족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따지지 마시고요.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세요. 30대 지금 초반이시죠? 이 나이 때 계신 분들이. 23년도 상황에서는 이제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 밝은 것은 어두운 것과 절대 같은 곳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갖추고 있어야 되는 이 지혜로운 무기 자체가 절대로 본인을 위험한 곳에 두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상황으로 가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괴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것은 그대로 추진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동, 이제 이사라던가 문서운이 되겠죠. 이것들도 망설이지 마시고 역시 밀어붙이세요. 과감하게. 다른 데서 이제 들어오는 조언들은 어차피 거들 뿐 본인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새로운 곳으로 내가 이직을 한다거나 새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정쩡한 시험도 거의 다 합격을 해요. 그리고 직장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도 23년도에는 거의 능력을 인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시험운도 아주 좋다는 거죠. 91년생 분들이. 그리고 애정운. 또 요즘은 또 워낙 결혼들이 늦어지니까 이것도 궁금사 중에 하나실 텐데 진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두 분의 그 감정 속도가 서로 갑자기 급진전이 될 수가 있고 전혀 주변에서 두 분이 사귀는 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결혼 발표를 하게 돼가지고 깜짝 놀라게 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좀 급하게 이렇게 속도가 나가는 속도가 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결혼이 돼 있더라. 뭐 이런 상황이죠. 그만큼 이번 23년도에 만나시는 반려자감이 아무래도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의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을 수 있는 아주 좀 궁합이 잘 맞는 분들의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대로만 끝나더라도 이 다른 해와는 좀 달라요. 급하게 진전이 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별로 거부감이 없다는 거죠.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게 많다. 그리고 또 건강은 건강 같은 경우에도 좋은 편이에요. 또 어떤 상대방과 대립하는 일들,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늘어지지 마시고 다소 좀 억울하다. 항소해야 되겠다. 하지만 항소로. 즉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하게. 그렇게 해야 내가 불리하더라도 신속하게 할수록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3년도 여행운은 또 어떨까? 괜찮을까요? 여행 가도? 좀 쉽지가 않죠. 여행 결정하시기가. 지금 제가 녹화하는 시점이 2022년도 양력으로 8월 30일이에요. 미리 보는 거잖아요. 이 운세를 영상을 이제 23년도가 돼서야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제가 딱 이렇게 영상 띄우자마자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선은 장소하고 시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 어디로 가도 상관없고 그리고 올해 아기를 낳아도 괜찮을까요? 저희 23년도 띠랑 잘 맞을까요? 이렇게 또 고민하시는 분 계실 텐데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건강운도 괜찮고요. 자, 이제 월별 흐름으로 사업운과 직장운 또
별도로 건강운의 흐름, 그리고 월별로 또 애정운 흐름 다른 띠와 마찬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미리 이거 라이브 방송처럼 띄워놓을 때는 그 채팅창에 달러 표시가 있어요. 그 달러 표시 클릭하시면 저에게 약간의 커피값 정도의 후원도 가능하시고, 방송이 종료되고 나서 이제 재방송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에는 거기 제목 아래쪽에 땡스 버튼이 있어요. 그 땡스 버튼 클릭하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후원 기능입니다, 이게. 그러면 제가 또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업운과 건강운을 살펴볼 텐데, 양력으로 1월 달에 나온 괴가 바로 산지박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산 아래에 땅의 괴, 그러니까 땅 위에 지금 어려움을 뜻하는 막혀있는 산이 있고, 그 끝글자인 박이라는 것은 우선 산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위험이 곧 닥칠 수 있으니 비켜가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이긴 해요. 근데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는 지금 사업운이나 직장운을 보기 위해서 이걸 지금 보는 거니까 우선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대입을 해보자면, 새로운 시작을 한다거나 기존에 있는 것 외에 바깥에서 어떤 하나를 더하는 확장의 시도를 하시는 것은 좀 불리할 수가 있는 달이에요. 이제 손해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충분히 내가 알고 덤비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직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산하고 있던 것 외에 전혀 뜻밖의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본인은 잘하고 있지만 어떤 1월 달에 외부 감사가 들어온다거나, 또는 예전에 과거에 생각지 못하고 대충 묻어놨던 일이 탄로가 나서 이게 이제 좀 조금 심각해질 수 있는 달이긴 해요. 그래서 사전에 이 운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아직 그래도 시간이 있어요. 제가 녹화를 하는 시점이 2022년도 8월 30일이니까 미리 지금 띄워드린 운세 보고, 아, 1월 달에 조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고 판단이 되신다면, 예전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제 1월 달에 어떤 예상이 되는 상황이 있다면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이제 2월 달입니다. 아직 겨울이지만 사주로는 봄이 시작하는 인월로 이제 진입이 되는 상황이에요. 수풍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이게 타로 카드 괴에서는 물로 지금 다이빙하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수는 물이고, 주역에서는 이제 바람 위에 물을 배치를 해놨는데, 끝글자 정은 우물을 뜻하거든요. 역시 1월에 이어서 두 번째 달도 마찬가지로 하시던 걸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새로운 일을 시도를 하시거나 환경을 갑자기 바꾼다거나 이직을 시도하신다거나 그런 것들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 전체 괴에서는 뭐든지 신속하게 하라고 나왔지만 1월달, 2월달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게 이제 요약이 되시겠죠. 그래서 명분 없이 움직이시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새로운 곳에,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기존 사람들의 화합을 유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들어오는 3월달 보겠습니다. 풍뢰익이라고 하는 아주 괜찮은 또 괴가 나왔습니다. 주역 자체에서도 풍뢰익은 참 괜찮은 괴예요. 풍요로운 이득이 이렇게 만물에 꽃을 피우는 상황이고요. 그 풍뢰익의 익자도 이익을 뜻하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내가 움직이는 것만큼 많은 이득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다 순조로워요. 어떤 미팅이라든가 외부의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아주 무탈하게 진행이 되시는 일인데, 다만 탈법, 탈세 혹은 정도를 벗어나는 욕심을 과하게 부려서 내가 남의 것을 탐을 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것에만 신경을 쓰는 게 좋아요. 이 풍뢰익기가 났다는 것은 부정한 것과, 뭐 예를 들어서 사업원에서도 그렇죠. 내 것이 아닌 좀 부정한 방법으로 합병을 시도한다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탐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1, 2월달보다 너무 좋은 운이 지금 3월달부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하시던, 아니면 어떤 기술직에 계시던, 또는 프리랜서나 또 자영업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든 아주 괜찮다는 거죠. 금전은 또 참 좋거든요. 내가 움직이는 것만큼 들어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또 목돈이 들어오는 일도 있습니다. 3월입니다. 그 다음 4월달, 이제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하지만 아직까지는 봄이에요. 아, 이것도 너무 좋아요. 화천대유라고 하는 굉장히 괜찮은 괴가 나왔어요. 대유, 크게 이제 가진다라는, 있을 유자, 크게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아주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운 가족분들이나 가까운
지인의 일 때문에 내가 돈 쓸 일이 또 생겨요. 그만큼 돈이 이제 잘 도는 달이,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아주 이득이 많이 생기는 달이고요. 이제 1, 2, 3월 달 중에서 1, 2월 달이 조금 주춤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장하는 운이 아니었는데 4월 달은 그렇지 않아요. 4월 달은 뭐 사무실을 다 하나 더 얻는다거나 2호점을 낸다거나 또는 또 다른 쪽으로 해외로 내가 진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아주 괜찮은 길을 내줄 수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도 이제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운이 이제 좋은 게 들어왔으니까. 이제 5월달 보겠습니다. 사주로는 5월달부터가 입하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름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지금 이 괴는 택천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택은 호수이고요. 천은 하늘입니다. 괴라는 것은 이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그 5월달 상황 자체도 금전은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풍요로워요. 그런데 욕심 너무 부리시면 안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올라간 상황이 있다면 그 궤도에서 다른 사람들 시기 질투를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착착착착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명분이 있는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면은 당연히 손해가 없는데 리스크가 없지만 그런 것도 보지 않고 막 무조건 내 생각이 옳아 이렇게 막 무대포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당연히 리스크가 따르는 거. 그리고 절대 초조해하지 마세요. 초조해하시거나 또 주변 사람들의 어떤 조언을 무시하고 내가 막 어떤 문서도 대충대충 처리하게 된다면 5월달은 그에 따른 당연한 대가가 따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참 괜찮은 달이고요. 이것도. 그 다음 6월달 보겠습니다. 6월은 이거 좋네요. 손이풍이라고 해서 잘 보이시나요? 바람이 위아래가 다 겹쳐서 불어 들어오고 있는 괴가 나왔습니다. 자, 금전 참 관심 많으실 텐데 계속 지금 봄부터 상당한 수익이나 이득이 올라와요. 3, 4, 5, 6월까지 계속 그렇거든요. 명분 있는 사업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부정한 일만 아니라면은 본인의 자신감, 자존감을 크게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쪽으로 소득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예술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작품, 연기나 어떤 그림이나 예술, 음악 이런 데서 문화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모두 다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박까지는 제가 이때까지 거의 뭐 언급한 적이 없는 단어인데 이렇게 3, 4, 5, 6월 달이 참 운이 괜찮아요. 근데 이제 6월 달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나한테 사바사바 하는 사람들 속닥속닥 하면서 좀 이렇게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쪽으로 오면은 참 좋을 것 같아 이쪽으로 오면은 많이 볼 거예요 이러면서 달콤한 말을 한다 유혹을 한다 이런 것들이 살살 꼬리를 칩니다. 또 간신자 배신을 때릴 만한 사람을 심어놓는다거나 첩자죠. 나의 경쟁자가 내 사업장에 누군가를 심어놓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 있어요. 바람이 그런 의미로 살랑살랑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 꽤 많은 높은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조직 생활 하시는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주변 사람들과 화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나 혼자만 계속 무리한 행보를 하시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커피도 한잔 하시고 친분도 나누시고 그렇게 된다면 가까이 하셨을 때 주변 사람들이 참 괜찮은 시선으로 볼 수가 있고요. 나 혼자서 사람들을 밀어내는 상황으로 가시게 됐을 때 소인배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쟤는 그릇이 너무 작아 이러면서 없는 말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화합과 융화에 힘쓰십시오. 운이 3, 4, 5, 6월달 참 좋고 그 다음 7월달 한 차례 어려움이 또 예상이 되네요. 이것은 이제 산풍고라고 하는 괴입니다. 산이고 이거는 바람이에요. 고는 이제 바람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살 불어오는 상황인데 내가 필요한 만큼의 금전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가는 돈이 이제 조금 많은 달이에요. 7월은 휴가철이기도 하죠. 그래서 무리하게 내가 갖고 싶은 대로 쇼핑을 하신다거나 또 너무 과하게 본인의 그릇보다 많이 쓰시게 되면 안 좋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약간 살펴보셔야 됩니다. 평판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은 사업을 하시던 직장을 다니시던 공통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그리고 주변의 인간관계를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고 7월 달에 그 다음 휴가가 끝나는 8월 보겠습니다. 자, 8월은 요거는 지금 호수 아래에 땅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8월이면은 사주로는 가을이 이제 시작이 돼요. 입추가 들어오니까 이제 모인다는 의미고 택지체라는 것은 이 괴의 이름이 택지체인데 모여서 서로가 다 괜찮아진다. 다 이제 좀 배가 불러지는 상황이죠. 운 자체가 이제 다시 또 7월만 약간 주춤했고 다시 올라오는 운입니다. 금전적으로 다시 또 매출이 상승하고 그리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목표에 이제 신경을 쓰시고
이제 달리시는 시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순조롭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나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팀이나 내 사업장의 사람들을 조금 더 배려를 해주셔야 돼요. 날카로운 말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가을이 깊어집니다. 9월달 산화비라고 하는 괴가 나왔네요. 산은 다소 좀 막힘이 있는 부분이고요. 화는 이제 발산이 되는 불이에요. 이 괴의 뜻 자체는 이제 좀 다듬어서 시장성이 통할 정도로 모양 자체가 갖추어진다는 의미가 돼요. 자랑할 만큼 겉모습에 이제 신경을 쓴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전적으로도 큰 돈은 아니지만 자잘한 수입들이 들어옵니다. 아, 소득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 정도는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큰 대박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노력해서 들어오는 돈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서 나에게 던져주는 게 더 많이 들어요. 내가 외부 업체와 어떤 미팅이 필요했는데 그걸 고스란히 힘만 드리고 누군가가 장소나 시간과 또 그 사람이 또 친인척인 상황이라서 정말 힘 안 드리고 나에게 그런 인맥을 던져주는 경우도 있고 연결을 시켜주거나 고리를 해주는 사람들 연결고리가 이제 쉬워지게 되는 상황 또는 식사를 아마 제안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식사자리 같이 밥 먹고 같이 사업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큰 건들은 내가 좀 잘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큰 결정들, 나 말고 회사의 어떤 사활이 걸린 일들,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준비해왔는데 지금 이번 달 안에 승부를 내야 될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성이 필요하고요. 끝마무리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나와 있는 사실대로 종이와 서류를 믿으시고 상대방의 말이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구두상의 약속들은 너무 믿지 마십시오.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 볼게요. 이거 조금 한 차례 또 운의 다운이 예상이 되는데 이거 보시면 얼어붙어 있는 그림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위에가 하늘이고 아래가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위아래로 이렇게 있으면 제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주역에서는 하늘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정신적인 거라서 땅은 물질이라서 또 깔아앉아요. 그러면 서로가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 따로따로 갈 길 가버린단 말이죠. 이 괴에서 볼 때 이 괴를 천지비라고 천지비의 비 마지막 비 글자는 안일불자 밑에 입구자 같이 생긴 글자가 이렇게 딱 있는데 이제 기반이 없는 거죠. 기반이 없어서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금전적인 부분이 10월 달에 한 차례 고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동안 계속 상반기부터 좋았는데 이때 대출을 받기로 했던 것이 막힌다거나 아니면 미수금이 이제 수금이 잘 안 된다거나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그 목돈에 대한 리스크가 생겨서 당황할 수 있어요. 하나가 펑크가 나니까 다른 데서 돌려 막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 사업 자금은 괜찮은데 정작 본인이 융통해야 되는 현금이 펑크가 나서 좀 곤란해진다. 급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나서 고민이 좀 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프로젝트 같은 것은 막 제가 지금 이걸 뭐 하고 있어요. 이거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기 뛰어들 거예요. 이쪽에 투자할 거예요. 이렇게 본인의 계획대로 너무 오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좀 모르게 상대방들이 모르게 몰래 진행하시는 거죠.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속내를 너무 털어놓지는 마시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서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도 조금 이제 돌다리 건너보듯이 두드려서 좀 조심을 하는 입장이 필요합니다. 이제 겨울이 사주로는 겨울 입동이 이제 들어오는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달 보시게 될 건데 이거는 또 수산건이라고 하는 또 막히는 게 하나 또 들어왔네요. 11월 달 어떤 부분이냐면 수는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산도 장애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상관의 건 자체도 지금 하는 일에서 호가 석자니까 너무 무리한 일을 벌이지 말라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금전적으로도 이때 지출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에도 그랬잖아요. 10월 달에도 큰 돈이 나가거나 해서 내가 좀 난처해질 수가 있는데 11월 달도 그런 리스크가 있거든요. 좀 상반기에 많은 돈들이 들어왔을 때 금전운이 괜찮을 때 약간 저축을 좀 해놓으시는 게 필요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사업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월 달부터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사람들 모두 다 자기 말만 해. 그리고 신중하셔야 돼요. 과거의 데이터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절대 초조해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이 막 죽을 것 같다. 지금 오늘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정 결정이 안 되신다면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관찰을 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되는 달이 믿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제 마지막 12월 달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천건이라고 해서 저희가 건이천이라고도 부르긴 한데 저는 보통 중천건 이렇게 많이 불러요. 하늘이에요. 건은 하늘이에요. 하늘. 우리 금전운 쪽에서는 일단 의식주에 쓸 돈은 괜찮아요. 다만 10월 달 11월 달 조금 금전운이 떨어지긴 했는데 12월 달 마지막 달 같은 경우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허덕허덕 하실 수는 있고 나머지 분들은 괜찮습니다. 자영업 하시거나 자영업 중에서도 이제 일반 어떤 서비스 판매라던가 무역을 하시는 분들 외에 일반적인 프리랜서 분들은 괜찮고요.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너무 이제 사공이 많아서 엉뚱한 곳으로 사업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12월 달에. 서두르라고 할 거예요. 주변에서. 근데 좀 참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즉 겨울로 가시면 갈수록 인내심을 가지셔야 돼. 지금은 아니야. 기다려야 돼. 이런 상황들이 좀 생길 거예요. 지연되고 지체되고 주변에서 계속 초조함을 갖게끔 유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이제 운이 안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는 우선 이제 연초와 연말이 사업운과 직장운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건강운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건강운 한번 가볍게 살펴볼까요? 1월 달에 예상되어 있는 운입니다. 천산돈이라고 하는 괴가 먼저 나왔는데 이거는 좀 많이 떨어져 있고 많이 지쳐 계시네요. 보양식을 좀 드셔야 될 것 같고요. 좀 골골대는 상황이에요. 1월 달 내 감기에 좀 자주 걸린다거나 한번 앓고 지나갔던 독감이 재발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보양식 그리고 최대한 좀 무리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달. 그 다음 2월 달은 어머, 간이산이 나왔어요. 간이산은 산이 두 개 포개어져 있는 모양이거든요. 이제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꽤 해당상은 없으실 것 같고 우선 1월에 이어서 2월 달에도 많이 지쳐있고 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만성적으로 피곤하지?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신경 많이 쓰시거나 또 음식이 좀 자주 체하거나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환절기이기 때문에 드시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3월 달 넘어가면은 천택리라고 하는 괴가 나서 3월은 봄이 이제 들어와서 날씨가 상당히 따뜻해지기도 하죠. 꽃도 피어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1월 달, 2월 달에 비해서는 많이 회복이 되시는 상황이에요. 이제 봄이 들어와서 본인의 건강운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하면서 체력도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이제 뭔가 좀 시작해 볼까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감기라던가 또 어떤 머리가 아픈 일들도 생길 수 있어요. 편두통 같은 거 있죠. 편두통 같은 거는 이제 큰 병은 아닌데 여러분들 그래도 조심하시는 건강운이니까 나와 있는 부분 언급을 드릴게요. 천이 정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응용을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그 다음 4월달 이제 날씨가 조금 더 올라가고 아직 여름으로 들어가기는 직전인데 그래도 이제 봄은 봄이에요. 자, 이 괴는 택수운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약은 피하시는 게 좋고 또 만약에 아파요 이때 치아가 아프다거나 뭐 어떤 염증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낫겠지 뭐 이러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몸에 뭐 샤워하시다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점 모양이 좀 이상해요. 그러면 내버려 두지 마시고 피부과 바로 가셔서 진찰 받아보시고 빨리빨리 발견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4월 달에 내가 그냥 지나쳤다. 그럼 나중에 이제 중증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5월 달이 이거 하늘이 겹쳐지는 중천관괴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5월부터는 입하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주상으로도 여름으로 이제 넘어간다고 다른 쪽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역시 3월달처럼 건강하신 달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멀쩡한데 가족 때문에 원하지 않는 어떤 병이 옮아온다거나 또는 갑자기 무릎이 찌릿찌릿하다거나 또는 이제 어떤 턱이 찌릿찌릿 아프다거나 신경성 질환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천이 신경 쪽이에요. 자, 6월달 이제 여름으로 완전히 넘어갔어요. 덥고 후덥지근하고 옷도 이제 얇아지기 시작하는 상황이죠. 수화기재라고 하는 괴입니다. 이것도 3월달 또 5월달처럼 대체적으로 건강한 달이에요. 그래도 자잘한 것들 발견되시면 바로 병원 가보시는 게 좋고요. 그것도 건강운 쪽으로는 참 만사형통이에요. 좋아요. 그 다음에 7월달 이제 휴가철이죠. 휴가철에는 화수미제라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때도 전달에 이어서 건강운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래도 갑자기 열이 확 오른다거나 여름에는 특히 열과 관련된 병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열이 잘 안 내려갈 수가 있어요. 또 드시는 걸 조심하지 못해서 그 햄버거 같은 거죠. 즉석식품. 물론 저도 햄버거를 싫어하진 않아요. 어쩌다 가끔 막 먹긴 하는데
마땅히 이제 식당 갈 일이 좀 힘들어지면 혼자서 자취할 때는 그걸 많이 좀 갔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줄였고 거의 안 가요. 그런 이제 인스턴트 음식을 잘못 드셔가지고 유통기한이 잘못된 음식을 드시게 됐다거나 아니면 보관을 잘못했다거나 조리에 신경을 덜 쓴 위생이 떨어지는 음식을 드셔가지고 7월달에 탈이 날 수 있어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음식과 관련된 일들. 음식과 관련된 일들. 그 다음에 8월달 이제 휴가가 끝났죠. 지뢰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이거 지금 한번 볼까요? 땅 밑에 천둥번개 그림이 있는 부분이고 다시 리턴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전에 분명히 완치가 됐다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어릴 때 알았던 병이라던가 이제 재발이 될 만한 어떤 질환이 한번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드시는 거 전달이 잘못됐던 거 그게 이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이때도 음식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꾸준하게 내가 아팠어요. 골골골골 되고 회사도 자주 쉬어야 되고 꾸준히 아팠던 것들은 만약에 그러시다면 이게 이제 양이 하나가 올라왔고 나머지가 음이다 보니까 이제 완치가 안 됐던 게 희망이 보인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오래됐던 질환이 있다면 이제부터 좀 괜찮은 거 차도가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8월 달에 이 지뢰복에 해당하는 괴예요. 지뢰복. 복은 이제 다시 리턴이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을로 넘어가는 8월이었고 사주상으로는 9월달 택화역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판이 한번 크게 뒤집힌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 협괴가 나왔다는 것은 그러면 아마도 계속 피해 다녔던 상황이 있으시다면 피해 다녔던 외면해왔던 뭐 항암치료를 하지 않고 자연식에 의존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유황차 병원의 치료를 좀 거부를 했던 상황이 있다거나 또는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되는데 겁이 나서 정밀진단을 받으러 한 번도 안 간 거죠. 한 3년 쉬신 거죠. 3년 이상. 또는 내시경 같은 거 있잖아요. 위장 내시경, 대장 내시경 이런 건데 겁이 나서 이제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발견이 되죠. 특히 무리하시면 안 되고 또 오래된 어떤 병증이 발견될 수 있다. 그래서 식습관을 개선을 하신다거나 또 운동을 전혀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가벼운 운동이라도 시작을 하셔야 되는 달이기도 해요. 그 다음 10월달. 자 이제 가을의 막달입니다. 천하동인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동인은 이제 함께한다는 뜻이고 실제 그림에서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마치 펭귄 무리처럼 지금 모여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도와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도와주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받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전염이 될 수 있는 상황, 직장이나 사람 많은 곳에 갔다가 괜히 그 장소에 있었다가 내가 된통 이제 그런 병에 전염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감기, 독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바로 10월달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로 넘어가는 입동이 들어오는 11월달은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건강원에서 어떻게 저희가 또 응용을 할 수 있냐면 보시면 혼자서 배를 접고 있는 모습이죠. 원하지 않았던 기간이 생겨서 내가 의외의 장소에서 머무른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 괴의 뜻은. 그래서 천이 아까 신경성을 뜻하는데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조금 올려드릴게요. 이게 풍, 바람이고요. 밑에가, 위에가 풍이고 여기가 이제 맨 밑에가 하늘이에요. 하늘은 신경성 질환들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응용을 많이 해요. 약국에서 계속 수시로 그런 약에 의존을 하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11월 달이고 계속 노이로제처럼 잠을 잘 못 주무셔가지고 수면제를 드셔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자잘한 것들이 내 신경을 긁는 달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2월 달. 요거는 이제 내산속가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요. 좁은 줄을 타고 있는 아슬아슬한 지금 괴가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 조금 선을 넘었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과식하거나 과음하거나 평상시에 잘 안 드시던 걸 무리하게 어떤 사람의 권유로 인해서 계속 내 몸에 좋지 않은 것임을 알면서도 그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되도록이면은 음식 드시는 것부터 사람들과 이런 친목 모임 같은 것도 좀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아요. 자, 이렇게 1년 동안에 건강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따로 또 애정운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자, 1월달 보겠습니다. 천풍구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요. 잘 보이십니까? 천풍구의 천, 하늘, 풍은 바람입니다. 지금 눈을 가리고 있는 형상이 보이실 텐데 아마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을 내가 얻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볍게 만나는 사람 시야에 내가 들어가서
그 그물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을 가렸다는 뜻이 말 그대로 블라인드. 그 사람의 진실된 이면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눈을 가려내시는 현명한 해안이 필요하고요. 2월달 넘어가서 요거는 이제 뇌산속과라고 하는 괴가 나와 있어요. 뇌는 천둥번개 글자고 산은 이제 다소 막힘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자가 하트를 가지고 있고 나한테는 좀 하트가 없죠. 내 선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좀 동떨어져 있어요. 이 애정운의 상황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노력이 필요하던데. 그러면 3월달은 또 어떻게 넘어갈까요? 아, 이거에는 또 택화역이라고 해서 나누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괴가 나왔어요. 지금 한 집에 남자 여자 지금 두 분이 서로가 각자 방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가깝게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마 서로가 자신의 일에만 신경을 써서 관심을 쏟지 못할 수 있고 또 서로가 필요한 대화가 있을 텐데 내가 기다리는 말을 상대방이 해주지 않아서 섭섭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봄이 깊어진 4월달도 한번 볼까요? 양력으로 달리는 말이 그려져 있는 뇌지혜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천둥이 꽉꽉꽉 치고 있는 이제 곧 비가 내릴지도 모르는 이제 날씨가 곧 변화가 오겠죠. 아마 이때 용기를 내시게 된다면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공개 연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말이 뭡니까? 말이 자기 성격대로 급하게, 물론 이제 친밀도가 높은 동물이긴 한데 굉장히 급해요. 오히려 이제 서두르시다가 그 상대방에게 어떤 말실수를 한다거나 그런 것만 좀 조심을 하신다면 원하는 상대에게 돌진할 수 있는 달이고요. 그 다음 5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천하동인이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제 하늘 아래 이제 하트가 뿅뿅 태양이 떠 있고 누군가와 함께 할 것인가. 이것은 본인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아주 인기가 있고 또 평판도 아주 좋은 사람을 아마 얻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그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갑자기 이성으로 훅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좋은 것만 보진 마시고 감추어진 것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시는 거니까 너무 제 해석에만 의존하지는 마시고 참고만 하십시오. 어쨌든 5월달도 아주 연애운이 좋고요. 그리고 6월달은 뇌아풍이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이거는 이제 뇌는 천둥번개고 화는 불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좀 특이한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해가 날아가고 뒤에 이제 지구같이 행성이 지금 보이실 거고 여기 아래쪽에는 또 하트가 따로 떨어져 있죠. 이게 왜 뇌아풍이라고 했을까? 아마 지금 두 마리가 날아가긴 하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어지거든요. 맨 처음에 1월달에 리딩했던 1월달 걸로 리딩했던 부분 내가 진면목을 보지 못한다. 이건 비슷한 상황이에요. 6월달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에 그 사람과 어떤 결혼이라던가 또 연애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부딪히게 되는 게 바로 6월달 상황입니다. 그 다음 휴가철이 들어오는 7월달 이것도 보시게 된다면 택수건이라고 하는 지금 괴가 나왔습니다. 택은 호수이고 수는 어려움을 뜻하는 부분인데 다소 막힘이 생겨요. 실제로 주변에서 간섭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왜 그런 사람 만나라고 막 방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아요? 남자라면? 이 정도 해줘야 되지 않아? 여자라면?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감과 또 나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맞춰줘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나만 좋아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별 생각 없는데. 그럼 8월달도 가볼게요. 8월달은 화풍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또 화는 태양이고 정신을 뜻하고 풍은 바람이에요. 점점 달궈지고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상황인데 무르익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성격적으로 아주 잘 맞는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한쪽이 새장 안에 갇혀 있어요. 밖에는 내가 바라는 이상형이 지금 와서 이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실은 통하겠죠? 그러나 조금 용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의외의 상황이 나를 구할 수 있지만 아직은 이 테두리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9월달, 9월달은 또 어떨까요? 지수사라고 하는 괴가 나와 있네요. 분수대 그림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지는 땅이고 수는 이제 어려움을 뜻하는 물인데요. 현실을 많이 바라보시겠네요. 현실.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나이대가 물론 아니죠. 이제 지금 제가 봐드리는 분들의 나이대가 주변을 보셔야 되시고 관계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고민되는 상황들이 많을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실 수가 있고 먼저 금전적인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그 애정 운에 있어서 어떤 방해나 간섭이 들어온다 그런다면 다른 사람들 간의 대인관계 문제보다는 금전적인 돈과 관련된 일들이 가장 큰 문제로
확인됩니다. 한쪽이 너무 가난하다거나 한쪽이 너무 여유가 없어요. 한쪽이 또 다른 한쪽에 너무 바라는 게 많다거나. 7, 8, 9. 이제 10월달이네요. 7, 8, 9, 10월달. 10월달은 산뢰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화려한 과일 바구니를 든 아가씨가 지금 보일 텐데요. 산은 이제 막히는 거고 뢰는 보여주기 위한 천둥번개예요. 그 다음 나오는 이가 융성하게 이렇게 키운다라는 뜻이에요. 성격이 잘 맞고 나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내가 만나거나 그 사람 발견을 할 수 있게 발견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좀 몇 가지 문제는 있어요. 이제 종교가 다르다거나 어떤 사소한 문제들, 너무 물리적으로 멀리 있다거나 좀 부담스러운 과거가 있다거나. 근데 그런 것들은 서로가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달 화산녀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면 아마 멀리 있는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또 직장에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이 사람을 혹시 좋아하거나 뭐가 잘못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흔히 할 수 있는 고민을 또 혼자서 끙끙거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감정, 또 그만큼 현실을 안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현실과 이 사이의 괴리를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혼자서 계속 이제 의심을 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달이 될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장소, 직장이라던가 또 어떤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이라고 그런다면은 굳이 급하게 진도를 나가지 않으시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친구, 괜찮은 이성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너무 혼자서 막 끙끙거리지 말고 이거는 이제 주변에 좀 경험자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 본인 문제라는 게 결론이 나와요. 12월 달 마지막 달입니다. 손위풍이라고 하는 그 괴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이거 진짜 그림만 다르고 저희가 많이 본 괴잖아요. 바람이 위아래로 이제 싹 불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좀 마음만 동할 수 있어요. 또 이 사람은 계속 내가 만나야 될까? 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거나 내 친구들에게 상담받는 건 사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정말 내가 상담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 가셔야 돼요. 이렇게 12달의 상황을 살펴봤어요. 어쨌든 아름다운 사랑 꼭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또 응원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정식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사주 상담이나 주역 상담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